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구나. 54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묶여 죽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옥에서 나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위에서 기도하던 자들을 만나고 이제 급히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났죠. 왜냐하면은 그 베드로가 옥에서 없어진 것은 이제 탈출한 것인데 그럼 당장 추격해 오지 않겠어요. 내일 예, 처형하기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건 큰 일이죠. 헤롯에게 있어서도 이건 뭐 부담감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베드로를 수색하는 자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안 하죠.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나오고리시는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13장서부터는 1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요.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28장까지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아는 바도 있죠. 아는 바도 있는데 모르는 바는 훨씬 많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 한번 종이에다 놓고 다 써봐야 또 며칠 못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써보라면 뭐 몇 개 못 쓰죠. 근데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들도 있지만 모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당연히 많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일을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뭐 짐작은 누군가가 빼돌렸다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럼 누가 빼돌렸느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뭐 여러 가지 책임추궁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우선은 뭔지 파수꾼들에게 책임을 물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바로 옆에서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지 않느냐? 쇠창살로 된 이 옥을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느냐? 너희가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갔겠느냐? 뭐
신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은 파수꾼이 그 죄수를 놓치면 그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리를 갖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갖고자 하고 그것도 법이었습니다. 로마 법이었어요. 로마의 법이 그 식민지에 누구에게든지 오리, 그러니까 2kg죠. 2kg를 물건을 운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너 이거 들고 따라와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법이었죠. 부당한 법이지만 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엄혹한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만일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것은 그 당시 법을 빌어서 일반적인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신 누가 부탁을 하거든 그 부탁만 들어주지 말고 그보다 더 잘해줘라.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뭘 어려운 부탁을 하거든 마다하지 말고 그렇다고 겨우 그것만 해주지 말고 오히려 더 배나 잘해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파수꾼이 죄수를 놓쳤으니까 그것도 사형에 처해져야 될 죄수를 놓쳤으니까 당연히 그의 목숨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대신해라.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16명이죠. 네 사람씩 네 패, 네 조를로 지켰으니까 16명이 이제 이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억울하잖아요. 이 병사들은.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간 거를 그들이 어떻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어요. 근데 그 갑자기 이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렇게 구출해 나가신 거는 알겠는데 그 베드로가 구출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16명이 죽었잖아요. 16명은 집으로 가면 누군가의 가장이잖아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가족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그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것도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죠.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그래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아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합니다만 알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것은 아예 내가 모른다는 것 사실 자체도 모르죠. 그렇게 사는 것.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일들이 아주 많고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가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당시에 행정법으로는 가이사라가 유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렀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20절에 이유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헤롯과 이 두로와 시돈 간에 무슨 긴장 관계가 있었다. 뭐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는 유대라고 하는 지역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 지금의 그 당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쪽 행정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도 아닌데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일은 아마도 이제 이 솔로몬 때부터도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 지방에서 난 곡식을 먹고 이제 수입해서 뭐 공짜로 먹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평야였기 때문에 유대 평야에서 난 곡식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수입해다가 사다가 먹었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또 가이사라도 항구고 두로와 시돈도 항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여튼 서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난 양식을 식량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헤롯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우리한테 좀 식량을 좀 팔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은 곧 닥칠 전쟁은 식량 전쟁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이 20%도 안 되거든요. 10명 중에 두 사람 먹을 것만 우리나라 땅에서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입해다 먹는 거거든요.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배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극심한 식량난에 이제 처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 몇 년 못 가서 이제 지금 인도, 뭐 우크라이나 뭐 여러 곳 세계 곡창지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량 전쟁이 곧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식량 전쟁이거든요.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이에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그런 뭐 무슨 특별한 그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이 두루와 시던 사람들이 아마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와서 아첨하느 하고 이때 그 헤롯이 입은 옷이 은색 왕복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처럼 그냥 아주 휘황 이렇게 빛이 났죠. 근데 그때 저 앞에 있었던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아첨을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신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한 5일 동안 배가 아프다 그랬다고 죽었답니다. 5년 왕에 재위하고 있었는데 뭐 이건 이제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그의 어떤 그 신앙 고백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히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쥐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은 기시적 번호입니다. 히롯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히롯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이후에 많은 그 로마의 황제들, 특별히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던 많은 황제들이 마치 벌레에 먹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히롯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선언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일인데, 이래서 이 히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적 사건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님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총이 기도하는 그 신념과 기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